네, 내일의 장바구니입니다. 계속해서 이슬이 팀장과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을까요? 네, 우선은 이제 바이오주들이 또 너무 잘 가다 보니까 또 얘기를 안할 수가 없을 것 네. 같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벤트들도 굉장히 좀 많이 있죠. 뭐 일본에서도 바이오 전시회가 네, 또 열리고 있는 상황이고,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8일부터 밀라노에서 또 제약바이오 전시회가 또 열렸었습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인 국내 기업들도 굉장히 좀 많이 참여를 했는데요. 사실 이거를 지금 미국의 생물보안법과도 또 연관지어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결국에 이제 생물보안법은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미국에서 이제 중국을 규제하기 위함입니다. 그래서 결국에 이제 WuXi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이제 WuXi앱텍에 대한 어떤 수조 공백이 좀 생길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.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 위탁 생산 관련 기업들에게는 이게 이제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굉장히 좀 좋은 기회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전시회가 중요한 이유가 결국에 그 이제 수주를 따내기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어떤 경쟁력을 또 어필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. 그래서 이번 이제 전시회에 좀 참가를 함으로써 우리 이제 관련 기업들이 어떤 기술에 대한 이런 경쟁력을 좀 많이 홍보를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전시회가 사실 상당히 좀 중요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. 사실 이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점진적으로 이제 내일부터 뭐 주가상에 이제 반영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리고 특히나 이제 국내 관련 기업들 중에서도 지금 CDMO 말고 이제 CDO 매출 비중이 좀 높아지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사실 CDO는 이제 위탁 개발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CMO는 위탁 생산만을 해주는 기업이죠. 그래서 사실 생산만 해주는 것은 그 개발에 대한 기술은 좀 적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CDMO로는 좀 이어지기가 어렵거든요. 근데 사실 CDO에 대한 어떤 수주를 좀 많이 받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개발에 대한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CDMO 쪽에 대한 매출까지도 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구조적인 성장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최근에 이제 CDO 관련해서 또 이제 계약 체결을 맺은 게 삼성 바이오로직스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네. 아직까지는 CDO 매출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. 뭐10% 내외 정도인데 결국에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에 네, 좀 초점을 맞추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CDMO 관련해서는 생산 시설도 좀 가장 크기 때문에 사실 이제 수주를 가장 또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가장 좀 대장격으로 네,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. 네. 그리고 바이오는 우리가 단기간이라 계속해서 좀 보셔야 된다라고 이전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지금이 너무 저는 좋은 시기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결국 이제 중국에서도 지준율을 인하를 하는 시점이고 미국에서도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폭 차이는 있겠지만은 결국 금리 인하 자체가 지금 기정 사실화가 되어 가고 있잖아요. 네, 이렇게 되면은 지금 제약사들이 사실 투자를 하기에 굉장히 좀 좋은 시기다라는 겁니다. 이런 이제 부분들에 맞춰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최근에 신약 개발에 굉장히 좀 많은 돈을 쏟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. 그래서 지금 유한양행을 필두로 해서 이제 시장 초입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좀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결국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어떤 자금 조달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좀 용이해지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저는 아직까지도 제약바이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네. 일단 이번에 밀라노 전시회에서 제가 막 여러 가지 기사를 찾아보다가 파트너십사를 글로벌한 회사를 만나야 이게 신약 하나 만드는 게 정말 시간도 돈도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야 블록버스터 신약이 될 급의 신약과 물질을 발견할 수 있고 더 계속해서 뉴스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기사를 찾아본 적이 있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이면 끝나죠. 어떤 뉴스가 나올지 지켜봐야 할것 같고요. 또 CMO 얘기를 해주셨습니다. 개발 부분 가져갈 수 있는 것 긍정적으로 봐야 하고 또 이제 금리가 아예 변화하는 피벗의 시기이기 때문에 바이오주에는 계속해서 훈풍을 불어줄 수 있는 전반적인 시장 환경도 됐고 뉴스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바이오주를 단기적으로 볼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그런 의미에서 오늘 좀 급등세를 나타냈던 리가켄바이오 여쭤보고 싶어요. 에로가 나왔죠. 뭐 굉장히 규모가 큰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. 일본 제약사에다가 그렇게 수출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오늘 9% 넘는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. 굉장히 좋은 뉴스죠? 네, 엄청나죠. 사실 이제 ADC 관련해서는 특히나 이제 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앞으로 이제 ADC에 대한 시장을 먼저 선점하는 기업들이
저는 앞으로 또 이제 주가가 또 이제 제2의 유한양이처럼 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. 사실 이제 ADC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 아직까지는 좀 상용한 기업은 없습니다. 그래서 이제 누가 먼저 하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 이 기술 수출을 지금 일본에 리가켐바이오가 좀 체결을 한 것으로 네,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. 네. 특히나 이제 ADC 관련해서 이제 리가켐을 저는 가장 대장으로 보고 있는 이유가 아직 상용화 단계는 아니지만은 그만큼 파이프라인을 가장 많이 좀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이제 ADC 하면은 가장 이제 대장격으로 네,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. 당연히 주가상에도 오늘 이를 좀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9.5%대로 마감을 했는데 지금 주위가 네, 좀 걸린 상황이라서 지금 쫓아가기에는 조금 기술적으로 굉장히 좀 리스키한 구간이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고점 대비 항상 10% 이상대에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. 네. 만약에 이제 리가켐이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하나의 대안이 있습니다. 네, 바로 오리온이라는 이제 회사인데 사실 오리온 같은 경우에 이제 리가켐바이오를 또 직접적으로 이제 인수를 했던 기업이기도 하고요.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가가 이제 좀 못 갔던 상황인데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오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밸류적인 부담에서 단순히 숫자만 본다라고 한다면 이 오리온이 훨씬 더 지금 접근하기에 좀 부담이 없기 때문에 좀 아울러서 같이 보시면 좀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. 다만 이제 본체는 이제 리가켐바이오이기 때문에 이제 상승폭은 사실 리가켐 쪽이 훨씬 더 셀 겁니다. 네. 다만 이제 신규 관점에서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 오리온을 조금 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또 그렇다면 제가 궁금한 건 바이오 내에서도 섹터가 나뉘는데 어떤 섹터를 봐야 할까거든요. 뭐 ADC도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고 아까 CDMO, CMO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느 쪽으로 좀 집중을 하면 좋을까요? 네, 사실 다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모든 종목을 우리가 또 다 담을 다 커버할 수가 없으니까 네, 그러면 이제 가장 쉬운 건 이겁니다. 비만 치료제면 거기서 대장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또 CDMO 하면은 그쪽에서의 대장 이런 식으로 나눠서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바이오 업종도 같이 이제 상승을 하진 않습니다. 어느 날은 뭐 CDMO 쪽이 강세였다가 또 이쪽에 수급이 빠지면 신약 쪽으로 몰려가는 이런 흐름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제 한 섹터에 좀 집착을 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만큼 좋은 기업들이 굉장히 예전에 비해서 많이 생겨나고 있다라는 의미로 좀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일단은 CDMO 쪽에선 전 여전히 대형주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이거 하나만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. 혹시 너무 무겁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중소형 단에서 지금 바이넥스 쪽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그 우시바이오 로직스가 또 생산 시설이 대부분 이제 중소형 리액터거든요. 네. 삼성 쪽은 지금 대형이고 또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소형 리액터를 대부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우시바이오 로직스 관련해서 수주에 대한 수혜는 또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게 바이넥스가 또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중소형 단에서는 이제 바이넥스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항암 쪽에서는 사실 아직까지도 저는 유한양행이 조금 대장격으로 계속해서 좀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뭐 제2의 유한양행을 찾아라라는 말들이 많은데 사실 근데 찾을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. 네, 왜냐하면 이제 FDA 승인을 받은 상황이고 이미 또 이제 항암 치료제 쪽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데 이게 사실 그만큼 기술력이 상당히 좋다라는 거거든요. 그래서 지금 이 원천 기술을 가지고 또 다양한 치료제를 좀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저는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항암 쪽에서는 유한양행을 쭉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. 네. 사실 비만 치료제는 이제 펩트론이 지금 대장격으로 상승을 그쵸.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이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대안 종목으로 한미약품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. 네. 지금 임상 3상에 또 돌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가장 먼저 또 출시할 가능성이 높죠. 그래서 그쵸. 한미약품까지 네, 좀 두루두루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지금 들어보니까 지금 놓칠 수 있는 게 없어요. 바이오즈 전반적으로 수급이 붙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 볼 수 있고 대장격의 종목을 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그렇다면 바이오주 내에서 가장 관심 있게 보고 계신 탑픽 종목은 어떤 걸까요? 네, 앞서 말씀드린 거는 뭐 사실 굉장히 좀 유명한 종목들이지만 네. 오늘 말씀드릴 거는 또 이제 다른 종목인데 이제 대흥제약이라는 종목입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톡신이라든지 보톡스 쪽도 굉장히 좀 조용히 잘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. 사실 이제 항암이나 플랫폼 쪽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바이오주들 좀 못 잡으신 분들은 이쪽에도 좀 관심을 네, 가져보시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좀 가져와 봤고요. 대흥제약
신제약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독보적인 또 마이크로 니들 기술을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마이크로 니들이라는 게 이제 얇은 주사라고 네,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반 주사와 비교했을 때 당연히 이제 통증도 덜 하기 때문에 이런 장점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사실 이 마이크로 니들도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상용한 기업은 없습니다. 그래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게 그냥 뭐 마이크로 패치 정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또 이제 이 주사 기술에 있어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게 또 대용제약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상용화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좀 파급력이 클 것으로 네,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리고 이제 대용제약이 또 비만 치료제 쪽하고 네, 연결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위고비라든지 싹센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그 월 1회, 아, 주 1회죠. 주 1회 아니면은 하루에 한 번씩 맞아야 된다라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장기 지속형 주사제에 대한 어떤 그런 기술 중요성이 상당히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월 단위로 가야지 앞으로 좀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지금 대용제약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월 1회에 그 GLP-1 계열로 해서 지금 또 비만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여기에도 지금 마이크로 니들에 대한 기술도 같이 접목을 시킬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비만 치료제 내에서도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직까지는 상용화가 된 거는 아니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지금 개발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만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 이제 톡신 수출에 대한 고성장도 좀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점, 이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분기 실적을 굉장히 좀 끌어올려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. 톡신 같은 경우에 지금 특히 미국에서 미용 시장 점유율이 계속해서 좀 커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미국의 에볼루스에 또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부분이 이제 올해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좀 실적에 반영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기 실적도 좀 충분히 네,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네, 대용제약까지 들어봤습니다. 지금까지 오로라 투자자물의 이슬이 팀장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